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이재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상생 문화 연구소 김영현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과학의 탄생에 대해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무라론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엠페도클레스가 사원소설을 제창하고 레오키포스와 트라키아의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을 제창을 해요. 사원소설은 인도를 거쳐서 동양까지도 전해졌죠. 불교의 사대설을 통해서 중국에 수입이 돼요. 양자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라 발견을 통해서 현대물리학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거죠. 데모크리토스는 빛은 입자라고 주장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 원소설의 책 안에서 빛은 파동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앞으로 열리는 후천 성경은 과학이 추구해온 물질문명과 종교가 추구해온 정신문명이 통일된 열매문명이다라고 하신 안훈산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서양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물알론과 환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본 무랄론을 증명하는 사례로 자석의 원격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 그런데 만물에 영원이 있다고 본이 무랄론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아.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력전 5세기 전반 이탈리아의 남부 엘레아의 이 파르메니데스는 오로지 로고스 즉 이성만을 믿을 수 있고 감각은 사람을 속인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시칠리아의 엠페도클레스가 사원소설을 재창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밀레토스의 레오키포스와 트라키아의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을 재창을 해요. 근데 이것도 파르메니데스가 던진 물음에 답하기 위한 시도를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피타고라스파의 학 영향을 받은 엠페도클레스는 이오니아 학파의 여러 원소설에 흙을 추가해서 만물은 공기, 물, 불, 이 흙의 사원소가 마치 네 가지 물감이 혼합돼서 여러 색을 내듯이 다양한 비율로 결합돼서 이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이 사원소설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다시 정리가 돼서 이후 2000년 이상 이 화학의 기본 이론이 됐죠. 이 사원소설은 화학뿐만 아니라 영화나 어떤 문학에도 영감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크루스 어, 윌리스가 주연했던 어, 제 오원소가 생각이나네요 네, 전그영화참 재밌게 봤었는데, 서력전 사백, 사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여겨지는 레 n 키포스랑 그의 제자 데모크리토스는 우주 o 모든 것은 물리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어요. 원자는 무수히 많고 또이 허공 속을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창조도 파괴도 불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원자들은 서로 크기나 모양, 이 무게가 다르니까 이에 의해서 물질의 다른 성질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성적인 성질도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이 원자의 기학적인 모양이나 배치, 또 결합 상태로 설명하려고 한 환원주의. 야말로 사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원자론과 기계론의 기본 사상이 됐죠. 한때 원자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부정이 됐다가 2000년이 지난 1803년에 돌턴에 의해서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자연의 신성을 제거하고 이 우주의 변화를 기계적인 운동으로 해석한 원자론은 지금도 사실 과학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이들의 주장은 물활론의 예시로 여겨졌던 자력을 영적이거나 생명적인 힘 또는 신의 뜻이나 이 마력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연은 무기적이며 일반적인 원리에 기초해서 이해되고 해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었죠. 우주를 기계적으로 본 원자론이 근대과학의 산물인 줄 알았는데 그 역사가 벌써 2000년이나 된 거군요. 어 그런데 사원소설은 불교의 사대설이라고 해서 인도를 거쳐서 동양까지도 전해졌죠. 네, 이 사원소설의 발상은 엠페도클레스 이전의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리형이상학에도 사실 내재하고 있었는데 이를 의학과 자연과학의 정통한 엠페도클레스가 만물은 지, 수, 화, 풍이 사원소로 이루어지고 따뜻함, 차가움, 습함. 건조함이라고 하는 이 난습건한 사원질이라고 하는 사원서설로 이제 주창을 하게 되거든요. 이후 이게 인간의 몸에도 지수화풍 네 가지로 인간의 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불교의 사대설을 통해서 중국에 수입이 돼요. 불교에서 중생은 생로병사의 사대고를 비롯한 모든 고의 세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생의 세계에서는 이 병고를 면할 수가 없는 인간계가 관 있고 그 병고는 지수화풍 사원소가 고르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읽걸 보면은 인도의 병리설과 그리스학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쪽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지만 이 양자 사이의 허다한 유사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수화풍 사대설은 우리 동양에도 전해져서 호준의 동이보감에도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원자론은 결국에는 그 유물론의 바탕이 되는데요. 어, 서양에서 우주를 바라보았던 두 가지 관점, 무랄론과 환원론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자력을 이해하는 입장도 두 가지로 나눠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자력을 둘러싸고 그리스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어 데모크리토스 또는 에피크로스 루크레티우스 루크레티우스 등의 원자론적인 입장과 엠페도클레스 또 디오게네스 후기 플라톤과 같이 미시적인 기계론을 설파한 사람들로 나뉘어지거든요. 이들 모두를 총칭해서 환원주의적 근접 작용론이라는 약간 다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탈레스나 초기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력을 신적이고 영적인 능력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갈레노스와 또는 알렉산드로스가 말하는 생명적 혹은 생리적인 자력관을 또들 수가 있거든요. 이, 이 둘을 총칭하면 유기체적 전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기체적 전체론의 관점은 사실 모두 자력을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원격작용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특징인데. 힘을 둘러싼 이두 대립은 근대의 일이라서 중력을 둘러싸고 사실 그대로 재현이 돼요. 데카르트의 기계론, 뉴턴주의 사이에서 재현되는 것을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주를 구성하는 시원 물질이라고 할수 있는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유기체론과 환원론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현대과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입자와 파동에 대한 설명과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대과학에서뿐만 아니라 현대과학에서도 이 환원론과 유기체론의 대립의 연잔성상이라고 할수 있는 입자 파동 논쟁을 사실 볼 수가 있죠. 화는 논에서 말하는 기계론적인 접근 방법은 이 소립자론에서 말하는 입자작용 그 자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고요.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정의가 사실 입자간의 상호작용, 즉, 입자간의 기계적인 작용으로 인해 힘이 전달된다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파동은 매질은 그대로 있고 에너지만 전달되는 현상인데 이 에너지를 살아있는 실체로 본다면 유기체론으로 바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우주를 파동으로 보느냐 입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주와 인간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 입자냐 파동이냐 둘중 하나만 선택해야 됐다면 이제 양자역학입니다. 평소에도 제가 궁금해서 여러 번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어, 양자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발견을 통해서 현대 물리학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빛의 이중성 즉 파동과 입자 논쟁을 역사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데모크리토스는 빛은 입자라고 주장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의 책 안에서 빛은 파동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후에 이분 알하이삼이라는 사람은 빛의 굴절과 반사 등의 현상에 기반해서 광학의 서라는 책에서 빛은 입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 이븐 알하이삼이 쓴 광학, 광학책은 사실 빛에 관한 최초의 서적이에요. 이 때문에 유엔은 그의 공덕을 기려서 어, 광학에 서가 출간된지딱 1000년이 되던 2015년을 세계 빛의 해로 지정할 해 정도였습니다. 이븐 알하이삼을 조금 언급을 하고 지나갈게요. 이븐 알하이삼은 이라크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대부분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가장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오늘 날 과학적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걸들수 있는데 이론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또 검증할 수 있도록 실험 방법을 명확하게 공개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이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생존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정말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아까 말씀드린 이 광학에서는 라틴어로 번역돼서 유럽 사상가들 사이에서 가장 널린 이 가장 널리 읽힌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문명을 보존했던 아랍 문명이 르네상스를 여는데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과학도 그 중에 하나겠네요. 어, 그럼요. 코페르니쿠스의 수학도 사실 이슬람 과학에서 유래한 것이거든요. 어, 아까 하, 했던 얘기를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의 서책이 출간된 11세기로부터 시간이 흘러 17세기, 이 르네 데카르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어, 세계라는 저서에서 빛은 파동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자신의 저서 광학에서 빛은 작은 입자의 흐름이라고 미립자서를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또 동시대 사람인 로버트 훅은 빛을 향해서 빛을 쏴도 이게 충돌하지 않고 통과한다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빛은 파동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처럼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의견이 나뉘어 가지고 수세기 동안 흘러도 이게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근대 과학을 연 아이작 뉴턴의 권위가 또 대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입자설이 우세해진 거죠. 그런데 이 19세기에 들어서 토마스 영이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유명한 실험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파동설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지게 되죠. 이 이중슬릿에서 보여주는 빛의 그 간섭무늬는 사실 입자설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제임스 클럭 맥스웰이 전자기장의 역학 이론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 직접 만든 이 맥스웰 방정식을 토대로 이 전자기파의 속력을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빛의 속력과 또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밝혀낸 결과를 통해서 맥스웰이 빛은 전자기파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쯤에는 빛은 파동이라고 거의 확정된 듯이 보였어요. 그러면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는 세기의 대결에서 우선은 파동. 파동설이 성기를 잡게 된 거네요. 네, 그런데 세계의 천재가 등장합니다. 20세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 빛은 입자, 즉 광량자라는 전제를 통해서 빛으로 전기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 광전 효과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빛은 전자와 충돌할 때 입자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게 된 거죠. 이처럼 수세기 동안에 진행된 빛의 파동 입자 논쟁은 이후에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빛은 파동과 입자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되면서 빛이 이제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렇게. 빛은 우리의 양극화된 이해의 틀에서 사실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건데 이 빛과 같이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다루는 새로운 역학이 그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양자 역학이 그 시대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만 했는데 두 가지 다를 받아들이려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뭐 충격이 컸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그 유명한 양자역학이잖아요. 입자와 파동 이런 두 성질을 다 가진 걸 우리가 이중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중성 가운데 두 성질을 또 동시에 볼수 있는 실험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닐스 보가 말한 상보성입니다. 어, 예를 들면은 이차세 2차 세계, 2차원 세계에서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요. 그런데 어 이 차원 세계에서는 앞면을 뒤집어서 뒷면으로 바꾸는 게 이중성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3 차원에서 보면은 동전은 당연히 앞면과 뒷면을 모두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거죠. 그냥 동전이라는 단어가 새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떤 과학자는 하는데 입자와 파동을 따로 하는 것이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면 이, 도, 이 둘을 동시에 볼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게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동전처럼 빛도 파동성과 입자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고전 물리학에서는 둘중 하나만 보려고 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죠. 이 양자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입자는 파동인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 양자 이론의 핵심 중 하나거든요. 에너지가 띄엄띄엄 이 불연속적인 상태로 존재를 한다는 건데 이 띄엄띄엄한 양이라는 뜻이 바로 양자 라틴어로 이 퀀텀인 양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파동인 에너지의 불연속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빛을 이루고 있는 단일 양자를 우리가 이제 포톤, 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 진공에는 에너지의 극히 미시적인 변화, 이 양자 요동이 사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주 만물이 무에서 나왔다 는 물리학자들 의 생각이 사실 바로 여기서 기인을 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바다처럼 보이는 사실 진공이 실제로는 끝없는 요동으로 인한 이 극히 미세한 파동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충만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더홀 인더 유니버스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생각, 행동, 뭐 재산, 뭐 친구, 가족, 심지어 뭐 몸을 구성하는 원자까지 모두 끝없이 요동치는 무, 무대 때문에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은 인지할 수 없는 이 무야말로 진짜 우리 삶을 이루는 직물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주가 무로부터 탄생하고. 또 진공으로 보이지만 그 안은 살아있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우주를 기의 바다로 보는 도행안재가 많이 닮아있죠. 지금의 현대과학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역학으로 대표되는 현대과학이 동양에서 말하는 도의 세계와 거의 유사해지고 있다고 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이 입자파동의 동시성, 동시성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어, 실제로 닐스 보어도 1937년인가요 이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중국에서 동양의 음양 사상을 듣게 됩니다. 음양은 서로 상보적으로 존재하고 또 태극에서 이 만물이 비롯된다는 것을 보호가 들었어요. 그때 충격을 엄청 받고 돌아와서 양자역학의 상복성을 실제로 재창하게 되거든요. 그때 어, 닐스 보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의 그 가문 문장에 태극도를 그려 넣어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식장에도 주역 팔개도가 그려진 옷을 입고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족 자기를 받을 때도 태극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자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덴마크 정부가 그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500크론의 화폐를 제작할 때 태극도를 배경으로 한 이제 닐스보의 초상화를 새겨넣게 되는 거죠. 어, 이 예시뿐만 아니라 중간자 가설로 일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가와 히데키가 있습니다. 유가와 히데키도 도덕경을 수십 번 읽었고 이 도덕경 42장에서 크게 영감을 받아서 중간자 이론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유가와 히데키의 제자이기도 해요. 16세기 로마 교황청 사제들이 또 중국에서 가져간 역경이 이 서양 문화에 큰 영향을 준 것도 사실 이제 알려져 있죠. 컴퓨터죠 이진법으로 알려진 디지털 문화가 역철학으로 대표되는 동양철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비롯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과학이 종교와 닮아가는 이유는 인간이 본능적인 호기심으로 인간의 신성과 자연현상의 신비를 탐구하고 또 종교와 과학이라는 진리의 두 금자탑을 쌓아올렸기 때문인데, 인간 자신에 대한 신비를 푸는 게 사실 종교라면 인간 삶의 무대자. 생명 활동의 바탕인 하늘, 땅, 이 대자연의 신비를 규명하는 게 과학인 것이죠. 인간은 사실 나는 무엇이고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이 궁극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정신과 물질 양면의 신비를 파헤치고 분투하고 있잖아요. 인류 창세 역사 황금 시절 이후에 이 동서 문명이 분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양의 이 정감적이고 어떤 직관적인 지혜는 종교라는 정신 세계란의 신비를 드러내는 걸로, 그리고 또 서양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지성은 물질적 세계의 신비를 드러내는 과학을 낳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종교와 과학이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서 사실 인류 문명을 읽어나가는두 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과학과 종교가 인간과 자연의 신비를 밝히는 그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종교와 과학은 이 신비를 파헤쳐서 궁극으로 인류 구원을 성취하려는 점에서는 그 목적이 사실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만 서로 달리해서 이 시간과 공간, 정신과 물질의 근본 자리에 대한 해답을 추구해왔을 뿐인데 어 캠브리지 대학교 석자 교수인 이 장하석 교수는 오대에는 과학이 이 철학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 과학 또는 음악 이 등과의 관계랑도 밀접했다는 말을 했어요. 이처럼 과학과 동양의 도의 세계에서 말하는 우주 모습은 사실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어, 서양 과학에서는 관측자와 관측 당하는 대상은 원래 분리돼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리 개념에는 환원주의가 기반이 깔려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모 교수는 환원주의야말로 서양 과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대상을 하위 요소로 잘게 쪼개고 이 단순 요소로 얻어진 결과들을 모아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환원주의거든요. 이에 비해서 동양은 예로부터 모든 게다 얽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왔잖아요. 이 현대물리학의 최고봉이라는 양자역학에서도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즉 관측자와 관측 대상을 분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측정은 양자역학을 이해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측정이 바로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열리는 후천 성경은 과학이 추구해온 물질 문명과 종교가 추구해온 정신 문명이 통일된 열매 문명이다라고 하신. 안훈산 태상 정도사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지금까지 김영연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과학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인류 문명이 그 발전과 형태가 달라졌다는 것에서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대과학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